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부정한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그냥 너무 미래로 간 거 아니냐.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정작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본인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구체적인 그렇죠. 해명을 없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물을 일으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에게는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 아,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네.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운전 못하게 하겠다? 네. 아, 이렇게 기발한 비유를 우리 정 변호사님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예, 저는 뭐 재벌 회장님들 사과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요. 이번에 또 하는구나 싶은데 사실 이번 사과도 지난번 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로 좀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 파기환송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작년 12월 달에 앞으로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 이렇게 재판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준영 부장님. 예, 그랬더니 네. 이제 그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권고한 게 따른 건데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어제 그 반성문 낭독하신 내용들 보면은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아니 자녀한테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다음에 아 당연히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사법을 지키고 근로자들 권리를 보호해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위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재벌 회장께서 부회장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나와서 하니까 아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기대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경영권 문제 같은 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재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 독재 시대에 정부의 특혜죠. 불법적인 특혜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 특혜와 받아서. 또 예. 국민들의 희생 또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창업자들의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해서 큰 기업을 만들면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고 조금밖에 다 같이 살게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 큰 재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창업자들은 사라졌고 3세, 4세들은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네. 세상을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교육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인간 복제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내가 그 증손자, 손자니까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된다. 그건 넌센스죠. 그 기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나도 회장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회사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이런 현상들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 기업처럼 그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야 그 밑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중소기업자임이 근로자임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게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벌의 문제인데 지금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반성문 낭독하셨는데 이 반성문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 네. 이 사과의 배경이나 사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애초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영향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자체가 아예 이제 이 문제를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걸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제 사실 국민들이 기대한 건 물론 당연한 얘기들이 추상적으로 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통상 본인의 어떤 위법으로 인해 논란이 되게 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보통 이런 게 네.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이제 행위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자녀들에게 뭐 승계를 해주지 않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그 12년 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게 요즘 회자가 되잖아요. 2008년도 거랑 똑같다는 얘기 되게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지 않으면 12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아,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럼 이런 사과를 사실입니다.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양형이 조금 깎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어쨌든 직접적으로 여쭤보나요 제가? 네, 네. 재판부가 어쨌든 고려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니까 아마 고려는 할 텐데 얼마나 고려하실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그 이분이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지금 20살, 16살이에요. 네. 지금 이 나이에 자녀들에게 개헌권 승계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지만 문제는 이 개헌권 승계라는 게 삼성뿐만 아니라 되게 탈법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일단 종잣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네. 비상장 회사 주식은 뭐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몇몇밖에 없으니까 사서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 그 비상장 회사에다 일감을 막 몰아줘요. 그럼 그 회사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상장을 해서 큰 돈을 벌어요. 아,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불법,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들량님께서 저는 정태현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당황하시거나 감쌀 때 얼굴에 빨개지는 모습 가끔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하는 말씀 어투가 정감이 가네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조찬 파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약간 좀 피상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스스로 반성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